경기 불황 속에서도 차값이 1억 원이 넘는 수입차 판매가 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 수입차 업계는 국내 시장 공략에 더욱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박세아 기자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 경기 불황 속에서도 이 고가의 수입차가 잘 팔리는 이유가 뭘까요? 네, 우선 이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수입차를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과거에 비해서 국가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구매력 있는 고소득자의 비중이 증가한 영향이 큽니다. 또 과시소비 성향이 두드러졌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업계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그 고급차는 잘 팔립니다. 이 부익부 빈익빈이 가속화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자체가 고급차를 사회적 지위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고. 네, 내가 좋아서 끌기보다는 이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측면에서 이 차를 선택하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 수입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네, 이 한국 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5월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수입차는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한 10만 3,930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중 판매 가격이 1억 원 이상인 수입차가 2만 8,782대로 전체 27.6%를 차지했는데요. 국내에서 운행 중인 수입차 4대 중에 한 대가 1억 원이 넘는 고가 차량인 셈입니다. 수입차 전체 판매량에서 1억 원 이상 차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를 했습니다. 2017년 10.2%에 그쳤던 1억 원 이상의 수입차 비중이 2018년 10.9%, 2019년 11.84%, 2020년 15.71%로 높아졌고요. 2021년에는 약 24% 가까이 늘더니 지난해에는 25.36%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네, 먼저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1억 원 이상 차량 판매 대수는 올해 1월 1,212대에서 지난달 2,840대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누적 판매 대수는 11,611대로 국내 수입차 브랜드 중 가장 많은 고가 차량을 판매를 했습니다. 같은 기간 BMW의 1억 원 이상 차량 판매 대수는 1,274대에서 1,602대로 증가하면서 누적 판매량 7,206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고가 수입차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소위 1%를 위한 차로 불리는 슈퍼카 업계도 국내 시장 공략에 적극적인 모습이라고요. 네, 이 슈퍼카 브랜드 롤스로이스는 첫 순수 전기차 스펙터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초로 한국에서 공개하고 올 4분기부터 차량을 국내에 인도합니다. 람보르기니는 오는 23일 브랜드 최초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레브엘토를 한국 시장에 선보일 계획이고요. 레브엘토의 가격이 7억 원이 넘는데요. 이미 2년치 주문량이 몰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페라리는 지난 1일 프론트 엔진에 소프트톱을 장착한 컨버터블 스포츠카 페라리 로마 스파이더를 선보인 바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슈퍼카 브랜드 포르쉐의 올해 누적 판매량이 5,117대로 전년 동기 대비 27%가 늘었습니다. 포르쉐는 지난 1월 1,212대를 시작으로 2월 2,085대, 3월 2,488대, 4월 2,986대를 판매를 했습니다. 이 추세가 이어질 경우 누적 판매량 만 대를 달성할 전망입니다. 같은 기간 벤틀리와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등 슈퍼카 브랜드의 전년 대비 판매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수입차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 슈퍼카의 주 고객층이 고소득자인 만큼 경기와 무관하게 국내 슈퍼카 시장이 매해 커지고 있다면서 이 새로운 브랜드가 국내에 진입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편 전 세계적인 전동화 흐름 속에서도 이 수입차 업계에서도 잇따라 프리미엄 전기차 모델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 지난달까지 국내에서 약 45만 대의 전기차가 판매가 됐습니다. 예. 국산차가 약 33만 대고요. 수입차가 약 11만 대로 국산차 점유율이 약 75%, 수입차가 약 24%입니다. 국내에서 판매된 전기차 4대 중에 한 대가 수입차인 겁니다. 수입차 업계에서는 다양한 전기차 모델을 공개하면서 국내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하는 벤츠의 전기차가 EQA, EQB, EQE 등 총 5종입니다. 하반기에 EQE SUV까지 추가가 되면 6종으로 늘어나는데요.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다양한 신형 전기차를 국내에 들여온다는 방침입니다. 렉서스도 브랜드 최초로 순수 전기차 RG4501을 내일 출시할 예정입니다. BMW도 5시리즈의 최초 전기차 New i5를 오는 10월에 공개합니다.
벤츠와 캐딜락은 올 하반기 각각 준대형 전기 세단인 더뉴 EQE와 준대형 전기 SUV 리릭을 국내 시장에 선보일 계획이고요. 또 이달 초 소형 전기 SUV EX30을 글로벌 시장에 공개한 바 있는 볼보 역시 본격적인 전기차 판매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수입차 시장 전망과 분위기 짚어봤습니다. 박세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